퀵 배송했어. 오, 지린다. 퀵 배송, 로켓 배송이네. 오, 일단 까봅시다. 와, 돌멩이 101개가 들어있네. 미친 거 아니야? 돌 1원에 다 사줘. 스톤코인? 그럴까? 스톤코인 가봐. 시청자 말 믿고 한번. 좀 1원이긴 해. 얘 어차피 실패해도 돌이 오잖아. 돌은 사게 당하면 돌, 돌 오지 않을까요? 돌코인 매수한 거 어땠을까? 투자 성공? 저기 돌 떨어지는 거 좀 봐. 돌코인 올랐나? 어때? 우와, 뭐야 이거! 지리는데?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건 여기 저번에 있던 컴퓨터로 뭐 택배시키고 했던 또는 갬블도 했던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가 최근에 또 업데이트 엄청 많이 됐거든요. 지금은 또 버전이 많이 업돼가지고 이것저것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추가된 기능을 보려면 샌드박스로 한번 가보는 게 좋죠. 이런 기능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거 한번 맛보기로 켜보죠. 우클리코 제트베이 에디트 리스트 편지. 엄청난 게 많네요. 커스텀 활성화? 활성화해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좀 봐야겠지. 할인해서 누군가 구매합니다. 물건 팔기 기능이 생겼대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퀵 배송이 생겼네 또. 오, 미쳤어. 일단 위에는 이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편집도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ATM기도 써줘요? 오케이. 일단 시작 위치는 뭐 리버사이드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최고인 것 같아요. 리버사이드가 바로 컴퓨터 찾기도 좋고요. 리버사이드 하고 내가 아마도 생존을 할 것 같군요. 이번에도 잘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새로 업데이트된 컴퓨터 보드 다시 한번 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 내가 저체중으로 갔는가? 내 저체중으로 갔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이런 미션을 초밥 배민 시켜먹게 수락. 야, 오케이. 쇼핑모드로 초밥 시켜먹겠습니다. 미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식용유는 그대로 섭취를 합니다. 야미 살이 직방으로 찝니다. 밀대를 등 뒤에 들고요. 머그컵 좋지. 소다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물컵으로 쓰겠습니다. 아방. 아니 잠깐만, 제트베이 오른쪽 마우스 사운드에다 치면 나오는구나 이거. 그렇구만. 컴퓨터에다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오른쪽에 나오는 거였구나. 이거 괜찮네요. 아마 멀티 서버에서 편집할 때 저게 좀 편하겠죠? 저 편집 기능은 할 거 다 해보고 편집 잘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미션이 하나 더? 신선한 햄버거 베빈 오드? 물론이죠. 아이고, 미션 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죠. 자, 일단 빠르게 활동을 해볼까요? 초밥과 햄버거 시켜먹기. 제가 맛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리버사이드 우측 아닙니까? 우측인지 좌측인지 모르겠네, 솔직히 말하자면. 우측 맞네요. 지형이 뭔가 그런 것 같더라고. 오케이, 바로 왔네. 여기를 바로 와버렸어요. 일단 빠르게 밀대로 다 잡겠습니다. 들을 게 안 좋네. 마사지가 살짝 들어가는 거 같네요, 좀비들. 지금 숨도 안 쉬고 캠 평캔한데 죽질 않네. 괜찮아. 일단 잡고 나면은 근처 10인가요? 체력은 8인데요. 근력은 10이 맞습니다. 밀대 터지겠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바로 무기 얻을 수 있던가? 여기 무기 있는 곳이었니? 아닌 거 같네요. 술집이었네.
여기에 무기 있니? 없어요. 지금 이대로 쓰면 터지거든요. 렌치? 오케이. 잡겠네요. 훨씬 좋은 무기가 나왔네요. 그냥 때로 잡죠. 바로 여기 컴퓨터 있는 장소여서. 핫. 근데 공속이 훨씬 느리긴 하네. 밀대가 공속이 빠르긴 해. 하지만 데미지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지. 아, 공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휘두르고 연타해서 때리는 건 힘드네요. 평캐너라도. 어허이. 하단 평캐너로 빠르게 잡을까? 국자인가요? 이것은 렌치입니다. 반두대? 반두대 꺼낼까? 사실 피어 이것들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제가 좀 패거든요. 얘들 한 절반 이하의 피일 겁니다. 안 되겠구만. 하지만 보내주겠어. 밀대 꺼내요. 공속이 빠른 밀대로 놀아보죠. 안 마냐고. 야, 꺼내 이거. 안 마인 거 같네요. 맞지. 위스키 병. 펜. 현금. 쓱. 아, 현금 자동으로 죽게 해 놓을까? 노. 안 됩니다. 신용카드 쓸 수 있어요. 오, 신용카드 챙겨야겠네요. 신용카드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신용카드가 된다고? 안 해볼 수가 없다. 요거 ATM 기기 가면 돈 얼마 들는지 알 수 있겠네. 가차 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야. 지갑은 뭐 쓰는가? 그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자마존? 자마존에서 열기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쏟고요. 와, 렌치도 그렇게 좋진 않구나. 시계 하나 끼고, 양말도 찢어버리고요. 아휴. 문 닫았다고 안 되네. 시절. 위스키병 천소독으로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됐어. 준비 끝? 일단 바로 새로 업데이트한 나온 거 한번 살펴볼까요? 백투더퓨처. 여기도 PC가 있네. 다시 보니까. 하지만 전 여기 있는 거를 쓰겠습니다. 자마존 지마존? 제트베이 얘기하는 거죠? 제트베이랑 자마존 차이가 뭐죠? 얘는 컴퓨터 켜가지고 합니다. 한번 다시 보죠. 오, 뭔가 업데이트 흔적이 보이네요. 마이 컴퓨터랑 마이 도큐먼트 얘도 업데이트 되나? 이게 업데이트 되면은 컴퓨터 모드가 되겠지 근데? 좋아요. 일단 이 편집 이거는 제가 그거 이거 편집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나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넣은 거고요. 원래는 이게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한번 또 뭐 있는지 그대로 보죠. 근데 똑같지 않겠어? 있는 건 똑같아. 중국어래. 중국어래. 제트베이 맞습니다. 제트베이. 지베이. 지베이라 부르겠죠. 이베이를 따라한 거니? 지베이. 뭐 하나 팔아보죠. 그럴까? 시다운. 근데 이거 밑에서 여기 쓸데없는 템들 싹 쪼다가 다 팔면 돼. 이득 아닙니까? 팔기가 나온 건 좋은데 무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이런 것도 냅다 다 주워서 팔아버리면 되잖아. 가져가자 일단.
좀비들한테도 다 털어가. 요거는 이제 밸런스는 맞춰줘야겠죠? 팔 때는 밀대 팔아봐요. 기다려보세요. 이것들한테도 템 다 주워서 갖다 다 팔아버릴 겁니다. 집에 키워놓고 템 우쿨. 오케이. 좀 더 가까운 여기서 해야지. 제트베이 봅시다. 판매하기 여기 있네요. 어, 개꿀티. 뭐야? 확인. 55. 팔린 거냐 이게? 누가 이걸 사야 팔리는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직접 판매를 써야겠네. 누군가에게 판매. 제시한 금액이 0원인데? 괜찮는 건가? 다른 것도 또 팔아볼게요. 브라. 0원. 이거 0원 받는 거 아니야? 얼마야? 잠시만 보자. 13달러. 비싼 거로 좀 해야 되나? 비싼 거로 좀 해보죠. 비싼 거 찾아봐. 어? 이거 99달러짜리야. 근데 내 제시한 금액이 0원이야. 팔아봐. 진짜 1도 안 들어오네? 이거 그냥 쓰레기통 아니야? 이거 쓰레기통 아니야? 9달러 주는데 0이라고 적혀있고 안 되는데요? 할인율 설정해봐요. 할인율이 15로 돼 있었는데? 할인율. 일단 찾아봐야겠네요. 할인율을 설정할 수 있게 샌드박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켜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 조작도 안 되는 건가? 이게 켜져 있어서? 저게 켜져 있기 때문에 0원에만 팔 수 있는 건가? 새로운 기능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왠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 설정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방금 전에 기능 한개 테스트하려고 했다가 안 됐으니까 재빠르게 다시 절로 가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탈려. 이거는 왼쪽이네요. 리버사이드 왼쪽이에요. 얘들아 비켜라. 나 바빠. 후딱 가서 꺼내야겠어. 아 잠시만, 여기 신입 그룹 아니냐? 느낌이 쎄하네. 지형이 느낌이 쎄한데 여기 신입 그룹 아닙니까? 신입 그룹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네. 신입 그룹 보면 신입 그룹 같은데? 아 진짜 신입 그룹이네. 딴 데로 가죠. 리버사이드 아닙니다. 여기 리버사이드 고르면은 신입 가로 낮은 확률로 신입 그룹에서 태어나는데요. 리버사이드 가려면 엄청 멉니다. 이거 리버사이드 좌측? 우측? 뭘로? 여긴 또 어딥니까? 볼세일. 근데 리버사이드가 맞으면 상관없어. 리버사이드 좌측이 맞는 것 같군요 아마. 밑에 있는 큰 도로로 가보자. 큰 도로에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신이 그러고 이번엔 리버사이드가 맞는 것 같군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잠시만, 뭐 들고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열려라 창께. 펜? 그래 일단 문이라도 따야 되니까. 무기 없나 무기? 없네요. 냄비에다가 물 한 번만 담아가겠습니다. 자 후딱 달려갑시다. 베이츠쇼. 먹어. 그래도 너무 좌측이다.
이왕 하는 김에 리버사이드 우측에서 태어나게 해주지. 바로 가게. 이것도 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근처에 좀비 있는 거 왜 이렇게 거슬리냐? 시간 가속으로 빠르게 하고 싶은데 이것들 되게 거슬리네. 이렇게 차가 있어야 되나 봐. 다 왔나요? 저거 왜 깜빡이고 있냐? 저 아래 건물이던가? 저거 맞네요. 자, 후딱 다시 PC 켜서 확인해보죠. 열려라 참깨. 뭐 여기 아닌데? 이쪽? 오, 열렸다. 나이스. 이것도 어떻게 잡지? 뭐 없는데나? 발로 잡죠 뭐. 으악! 깨요. 쨍그랑. 100만불짜리 다리 쓸만하네요. 자, 이제 냅다 켜가지고 다시 봅시다. 켜져라. 제트베이? 현금을, 현금 못 팔게 났네. 어, 됐다. 이렇게 하니까 팔 수 있네요. 오, 이제 팔리네. 기본 기능 저 꺼야겠네. 이렇게 하니까 팔리네요. 아까 판매 설정 그거 샌드박스에서 켜가지고 그런가 봐요. 판매 설정 에디터 그거 켜놓으면은 왠지 모르지만 안 되게 돼 있네요. 그럼 일단 이대로 갑시다. 아까하고 그거 차이는 에디트 기능인데, 이 에디트 기능은 아까 그 세이브에서 다시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선 다시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켜요. 일단 이것들이 가진 탭을 팔아볼까? 참발꽃 독이 사죠? 그럴 생각입니다. 템을 다 주고. 일단 좀 사기긴 하겠지만 막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트베이를 키고 판매하기. 이거에 판매 없나? 뭐야? 앞이 어떻게 된 거지? 잘못하면 죽겠는데? 여기 말고 컴퓨터 좀 더 안쪽에 있는 곳에 사야겠네요. 여기 있는 것도 이러면 가벼운 게 제일 좋겠는데요? 옷들은 좀 더 무게가 있지. 가벼운 거 잔뜩 쟁여놓고 갖다 팔아버리는 거 편할 것 같은데? 이것도 냅다 가져가죠. 좋아요. 찢어서 팔면 돈 복사 아니냐고요? 그런데 찢어진 천이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 일단 봅시다. 근데 귀찮으니까 모아서 팔긴 해야겠다. 일단 판매하기. 찢어진 천 얼마야? 오직기 옷? 찌천 가격 좀 보죠. 모아서 팔기 좋죠? 찌천은 뭐야? 오! 피 묻은 게 가격 세. 피 안 묻은 건 얼마야? 8원이야? 피 묻은 게 낫네.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요것도 7개 갖다 팔아요. 와, 돈 벌린다, 돈 벌려. 루이베이지도 7 갖다 팔아요. 훌륭한 것 같고요. 야, 돈 벌고 있는 거냐, 근데?
현금 들어왔네. 부자가 되고 있어요. 돈뭉치 집이 20장. 뭐야 이거? 돈뭉치? 이거 왜 생겼습니까? 뭐로? 이것도 8개 팔아. 아, 이렇게 들어있구나. 도몽시에서 빼면. 그렇구만. 일단 귀찮으니까 빠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지 못 오는 집. 스스스 팬티 팔죠. 기다려봐. 이거 다 찢어서 천 상태로 팔아가지고 돈 벌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판매하기가 생겨도 좋지만, 이대로는 조금 사기적인 능력이 돼서 역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바로 써보긴 합시다. 누군가에게 판매하고 16개를 갖다 팔아버리면 냅다 돈 잔뜩 버는 거죠. 돈다발 지폐 50장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데님 천도 팔아. 와, 92야 얘는? 거대한 돈도 만질 수 있네요. 셋. 찢어진 천 판매. 0달러? 얘는 오르면 팔겠습니다. 이제 잔뜩 할수 있겠는데? 나머지 일일이 손대기 귀찮거든요, 이것들? 새로 나온 거 깨달은 점. 좀 뭉치기가 가능한 게 편하다. 그거를 좀 깨닫게 되네요. 어차피 저 판매 가격도 하루 지나면 가격이 바뀔 거니까 찌천 이거 한 100개 정도 모아놨다가 팔면 좀 편하겠죠? 돈 따발해도 돈 빼기. 캬. 지금 리버사이드 지도 있었냐? 있네요. 그리고 그렇죠. 물론 멀티 서버 같은 데에서는 아마 조정을 하겠죠. 밸런스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랜덤이 안 나오게 하겠죠. 일단은 현재 그냥 깡으로 이 모드만 넣고 하면은 이렇게 개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건을 좀 사볼까요? 퀵도 생겼다고 했어. 웨어? 중마지 상품이 없습니다. 멀티 기믹값에서 밸런스가 맞다고요? 한 1100개, 200개 만들어 놓고, 1100개, 200개 만들어 놓고, 팔면은, 적어도 9달러가 9000달러밖에 벌리, 9000달러씩 벌리는데요? 9000달러씩 벌리는데 그게 맞아? 모르겠는데, 난. 기본값으로 해도 된다고? 9000달러? 9000달러면은 카타는 몇개 사냐? 카타나 80달러인데 카타나 막 10개, 20개씩 사네? 900달러면 얘 100개 살수 있네요? 9000달러면? 왜냐면 1000 찢어가지고 한 1000개 정도 쟁여놨다가 1000이 한 99달러 이럴 때 하면 되잖아. 100개 샀는데? 근데 얘 가격이 비싸면은 돌덩이 안 나옵니다. 가격이 쌀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도 살수 있을걸? 한개 하나 사보죠. 카트에 담아. 나 근데 도끼가 더 필요하긴 해. 비싸도 도끼 나오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확률이니까 중요한 건 돈이 엄청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곡괭이 얼마야? 괭이. 와, 곡괭이 이거 절대 돌이다. 이거 절대 돌이네요. 내가 돌은 안 사. 오케이, 비싼 거 사자 그냥. 소방도끼, 손도끼도 하나. 괜히 다른 것도 돌로 변하면은 거슬리니까 이거 하나 시키죠. 퀵 배송 270? 50달러로 추가하면 퀵 배송이래. 나 지금 카드는 없지. 얘 위치 지정이 되던가? 잠깐만요. 올곳 위치를 지정할 수 있나? 여러분 트라이한 오던데 오긴 하던데요. 뭐 하다 보면 되긴 하겠는데요. 왠지 불길해요. 다른 것까지 다 바뀔까봐. 위치 지정 여기서 못하나 보네.
여기 바깥에 우표나무 같은 거 없는데? 위치 지정 못하나 여기서? 내가 담아놓은 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지도 표시 저 버튼이었구나. 이게 되던 거 같더라고. 노! 얘들아 귀찮게 하지 마라. 일단은 무기가 빨리 주어지는 게 좋으니까 냅다. 이거 여태 시간 가속하면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텀이 있거든요. 이제 시간 가속해도 빨리 안 켜져요. 아무튼 다시 도끼 주문을 이걸 하는 게를 담고 배송 주소 빠르게 정하고요. 오씨! 아 이것도 계열받게 해야 돼? 안 되겠는데? 힘받는데? 일부러 느리게 설정해놨나 보네요. 아 근데 시간 가속을 하면은 이건 빨라져야 돼. 열받네. 저것들이 예지간이 와야지 저렇게 온다고?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이거 날아가는 게 좀 아쉽네. 위치 자체 지정하죠. 아 바깥 가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러면 상관없네요. 건물 내부에서는 못하게 났죠. 여기로 오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도끼? 끼. 이거 UI 이거 적을 때 한글은 계속 글씨 잘 안 나오는 거 열받네요. 이렇게 2를 눌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야 돼. 이거는 존버이드 잘못입니다. 바로 한글이 쓰여서 나와야지 한 글자 더 느리게 나와요. 왠지 모르겠어. 존버이드 잘못이. 이거 하고 카타나도 하나 사기로 했죠. 퀵배송 주문하기. 뭐야 아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아무튼 퀵배송했어. 오 지린다. 퀵배송 헬기배송이야. 로켓배송이네. 거의 로켓 진짜 로켓. 이거는 헬기배송? 아무튼 와 빠르네요. 바로 배상상자를 가져가. 지리는데? 지금 여기 근처에 좀비 많은데? 잠깐만 이럴 때 이렇게 좀비가 많으니까 빠르게 무기를 시켜야죠. 퀵배송하길 잘했어. 나오자마자 좀비 대기하군요. 전력식조로 달리고요. 택배물을 빠르게 주워. 오픈도 도어 열기. 그래요 다 멀쩡하게 왔죠. 비싸서 그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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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이것도 뭐냐? 카타나로 바꿀게요. 오오 오우씨 큰일 뻔했네. 이게 함부로 못 연 게 여기서 좀비 대기하고 있을까봐 함부로 못 열었습니다. 에헤이. 아 알겠다. 퀵배송 해가지고 저거 소리 나서 좀비들이 여기 쌓였구나. 아니 좀비 양이 말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런 게 있네. 기믹이 있었네. 택배 뱅기 소리 때문에 좀비 생겼네. 기믹이 있었네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율이 말이 안 되는 거야. 100마리 왔어 한 말이 안 돼. 갑자기 한 100마리 쏟아지는 것 같아. 이거 밖에 있는 마리 수까지 한 100마리 되죠. 갑자기 한 100마리 오길래 뭔가 했네.
퀵배송 하면은 좀비가 쏟아진다. 좀비 소환할 때 퀵배송 많이 쓰면 되겠네요. 좀비가 같이 배달이 오네요. 어, 좀비 배달 포함. 50에 어, 1달러당 한 좀비 한 두 마리 취급인가 봐. 세상에, 좀비도 배달이 오네. 일단 도끼, 그리고 손도끼. 물건이 비쌌나? 어, 물건이 좀 비싸서 많이 왔나? 1달러당 한 마리 정도 오나? 모르겠네. 200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이거 약간, 그래도 약간 그건데? 뉴비 절단기인데? 어, 뉴비들. 아, 새로운 모드 넣었다. 기분 좋게 히덕거리고 있는데. 어, 한번 퀵배송 써봐야지. 퀵배송 썼더니 갑자기 기지로 좀비 한 200마리 오는 거야. 어, 돌들어 있고 200마리 와. 어, 좀비만 200마리 오고 돌이 들어 있어. 아, 이런 큰일 날 뻔. 좋아요. 세상에, 이게 카타나 값인가? 오시고. 오, 쉽지 않네요. 어, 갑자기 좀비 몰려오니까 쉽지 않네. 로켓 뺏으면 화력이 너무 좋습니다. 여차하면은 이거 퀵배송으로 좀비가 얼마나 꼬이는지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서리로 꼬이게 하는지 아니면 좀비를 낙하시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소환된 거 아니죠? 그 우유기 생길 정도로 좀비가 오는데요, 제가 그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제 소음 발생기 모드랑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급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소음 발생기 모드에선 이 정도면 경보기 급이거든요. 경보기? 어, 경보기 급이던데? 경보기? 어, 어마무시하네. 방금 좀비들 잡은 거에다가 어, 모든 옷 찍기를 탁 하는 거야. 어, 돈 복사. 지죠. 퀵배송이 뭔가 기묘하게 되네요. 모든 옷 찍기. 돈 쓴 거보다 더 벌었어. 맞아. 훨씬 많이 벌긴 했어. 이거지 창조 경제인가? 배단대 좀비로 인해서 돈을 훨씬 많이 벌었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미래 이렇게 하면은 돈 모두가 많이 벌 수 있어. 데님이 더 비쌌던 거 아니에요? 12시가 되기 전에 팔아야겠지? 가격이 바뀌면 얘네들 똥값 될 수도 있어요. 옷 찍기 옷? 슬슬 갖다 팝시다. 어, 지금 374개, 90개 어, 이런 것들 갖다 팔면 되죠? 얼마 벌었는지 봅시다. 빅돈을 벌었어요. 좀비들이 좀 깜짝 놀래켜가지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으나 다 때로 잡았으니까 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더 강해질 뿐이지. 갖다 팔자고. 바늘 비싸네. 이거를 딱 팔아. 누군가에게 판매. 17. 됐다. 이것도 팔아. 아, 이건 공짜잖아, 다시 보니까. 아이.
가격 내일 바뀌고. 내일 바뀔 때 저건 이득을 보지. 90개. 대림 천조각 또 판매. 10개. 좋아요. 야, 그래도 돈은 못 팔게 해놨네. 어? 부서진 펜 판매. 부서진 펜 판매. 두 부서진 펜도 판매했고요. 판매 픽업하러? 이건 직시 판매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뒤에 또 가격이 바뀌긴 하겠는데 374. 아니, 아니 얼마야? 열어봐. 10회? 이건 분해를 뭐 분리를 못하네. 100달러 따르지 배는. 아무튼 얼마인지 대충 보죠. 돈뭉치 빼고 돈뭉치로 만들기.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100달러 지폐는 왜 나오는 거야? 잘 모르겠고요. 도박 한 판 안 하나요? 하긴 해야죠. 일단 666. 뭐야, 666? 옆에 지금 현금이 왜 666이 있죠? 아무튼 666원 잡다가 벌었습니다. 더 찢으면 더 나와요. 갬블 한번. 이럴 때 666을 딱 걸어요. 통 크게 가. 통 크게 가. 내 생각엔 한 번에 아작을 내야 돼. 아, 지렸다.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됐네요. 40인데도 이겼어요. 1332. 지루 벌었는데? 이러고 1달러로 실패. 그치? 이러고 1331을 한 번 더 걸어. 난 거지가 됐어요. 아, 실패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 어이가 없구만. 으악! 괜찮아. 좀비는 그쳐 있어. 이 좀비들한테 옷을 찢어. 쓱. 옷 찢는 일들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개꿀이네요. 모든 옷 찢기. 주식도 있으면 더 간모드일 텐데. 사실 이게 주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주식이나 사실 약간 다름은 없다.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 안 해. 그리고 왔다 갔다가 심하게 발생을 하지. 이거 사놓으면은 가격이 오르면 개이득을 보겠죠. 약간 주식도 가능. 예를 들어 동물의 숲에서 막 무코인 해가지고 하는 그거 있거든요. 동물의 숲에서 내가 듣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능. 일단 팔아볼까? 하루 지났지. 오, 올랐어요. 553개. 이걸 팔아. 딱 이런 바로 2,000원. 이런 바로 2,000원. 이것도 팔아. 50. 실도 팔아. 이거는 10달러 이하짜리는 기본 설정에서 파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얘 팔아. 난 부자가 될 거야. 96? 얘 세다. 팔아. 팔아요. 이거 그냥 가격은 완전 랜덤일 텐데. 이상하게 좀 가죽은 비싸게 나오네. 그래도 됐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요. 또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봅시다. 시계는 왜 팔아요? 아, 나 시계 저거 착용하고 있는 시계. 아, 잠깐 헷갈렸어. 자, 착용 안 하고 있는 시계구나. 킬 스위치. 일단 이거 하나 챙기자. 왜 또 비싸게 나오네? 이상하게 카타에 담아요. 야, 카타나를 쓸까 계속? 아니다. 도끼? 도끼 레벨 올리긴 해야 되는데 긴장 완화제도 좀 필요하네요. 긴장 완화제 좀 사자. 이게 가격이 싼데 10개 시켜봐. 곡괭이. 곡괭이요. 얘도? 곡괭이가 좀 많이 싼데? 3. 그 다음에 돈 많으니까 아이쇼핑 되게 잘 된다. 스피프 고쳐요? 그거 사야 될 건데 내 인생의 돈방자.
인생의 동반자, 피아노 의자, 피아노 의자, 체어, 피아노 의자 하나 찾아보죠. 벤치, 체어에 없네요. 피아노라고 쳐야겠네요. 나라비? 글쎄, 피아노. 뭐야? 이름이 뭡니까? 피아노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피아노가 왜 자꾸 적혀 있는 거야? 저 피아노 왜 적혀 있는 겁니까? 버그 아니야? 핫 아이템 피 피아 노 네, 지금도 버그 있구나. 글씨가 이상한 버그가 보이네요. 글씨가 복사되는 버그이네요. 겹쳐지네 한마디로. 막 이렇게 하면 이거 막 글씨가 겹쳐지고 이게 또 겹쳐지고 무한으로 겹쳐지고. 이 버그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것도 물건 없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창치면 여기 그냥 멀쩡하죠. 그리고 9mm 쳐도 이게 나오죠. 그리고 또 뭐예요? 총 쳐도 이게 나오겠지? 제대로 지워지는데 템이 없는 거를 검색하면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지워질 거야 아마. 안 지워지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글씨 아무거나 안 지워지겠죠? 뭐 여기다가 적당히 채워 적으면은 글씨가 겹치겠지. 버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피아노 이전은 어떻게 얻는데 이름이 뭐야 애초에?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걸로. 일단 이거나 빠르게 퀵 배송 시킬까? 또 좀비 잔뜩 오겠지. 잔액이 부족합니다. 나 왜? 이거를 해제해야 돼? 돈 빼기. 신용카드에 넣어야 결제가 좀 편하려나? 지금 이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구매하기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네? 잔액이 있지 않아? 이것도 버그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아, 신용카드로 내가 눌렀구나. 실수로 잘못 눌렀네. 결제. 빨리 가서 받아야 돼요? 꺼. 이거 빨리 가서 받아야 되는 게 좀비도 옵니다. 제드베이. 됐어요. 사고 숨어요. 신용카드에 돈이나 한번 넣어서 이걸로도 한번 사보죠. 배송상자 열기. 아씨 미. 아걔걔좀싼 거였긴 했어. 10개. 나머지는 잘 왔니? 나머지는 잘 왔네요. 걔좀싼 거긴 했어. 그래 맞긴 해. 기정원화제가 가격이 한 12, 15인가 그랬어요. 1에서 100이 랜덤이니까 걔는 싼 가격이 들어가죠. 도끼 내려놓고 이왕을 사는 김에 군용 가방도 하나 줘라. 군용. 아 얘도 좀 싼데? 군용 가방에 긴장 완화제 다시. 하다 보면은 진짜도 오겠지 뭐. 근데 10개가 다 왔으니까 한번 할 때마다 하겠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6포 있나 6포? 6포 예? 5개 됐어.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신용카드에 돈 어떻게 넣지? ATM 기기 찾아야 되지. 일단 1900원도 구매하고 ATM 기기 찾으려면은 거리가 약간 있는데? 길이 슈터가 있어? 원래 바닐라 있습니다. 아니 뭐 끄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네. 얘 이거 위치가 배동지 위치가 아니라 내 위치를 알고 온다. 이거 좀 무서운데?
배동주 씨가 내 위치를 알고 오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 하신 모두 목록이요? 따로 정리해두진 않아가지고 내 위치 알고 오네, 이것들! 미친! 와이, 살았음. 아, 이 녀석들 내 위치를 알고 와요! 배동주 위치가 아니야, 이거. 내 위치 알고 와. 이거 거의... 그건데? 감각 공유 모드 아니야? 내 위치 아예 알고 오는데? TV에서 소리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소리가 많이 나나? 아, 좀비 복사! 좀비 자동 오는데요? 미쳤네. 그래. 이거 일단 뉴비들 쓰면은 피눈물 흘린다. 갑자기 집 앞이 좀비로 가득 찹니다. 어우, 죽을 뻔했네. 건물 내부에서 안심하고 얘한테 딱 소환을 하면은, 아니 딱 그 배달을 시키면은 좀비들이 잔뜩 와버린다. 미쳤지. 느낌이 있네요. 킬 스위치가 필요가 없네. 아, 이거 잠자고 오면은 물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잠자야 되네. 오! 잠자고 옵시다. 주변 좀비일걸요? 소리가 엄청 센가 봐요, 그러면. 물건 도난도 당한대요. 몰라, 일단 앉을 순 없어. 이거 잡고 자야 돼. 멀티에서 소환이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라서 멀티에서는 모르겠다. 근데 일단 그건 제가 한번 코드 살펴보겠습니다. 단두대랑 그냥 때리는 거랑 경험치 차이가 크나요? 아니요. 비슷비슷할걸요? 거의 같지 않을까?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단두대는 빠르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한다는 거에 의의가 있어요. 무기 내고도를 아낀다는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죽으려고 적게 소모한다는 의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차이? 대신 실패하면 죽어야 되고요. 여차하면 죽죠. 실패하면. 빨리 자죠.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자, 이건? 물건 안 사라졌겠지? 빨리 가자. 설마? 이거 거리가 이 정도인데. 아, 아직 있네요. 저 빨리 챙기죠. 저 빨리 살게 얻어야겠어. 난 여기 안에 기정화지 있어가지고 돌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열어보죠. 아씨, 기정화지는 결국 돌이 됐네. 야, 멀쩡한 물건 뭐 있냐? 육포 제대로 왔고요. 기정화지는 돌이 됐고요. 아니다, 한 개는 돌아왔네? 아, 이게 다는 아니구나. 한 개는 멀쩡한 기정화지 왔네요. 오케이, 이러면 봐준다. 아니다, 기정화지는 아예 돌이 안 됐나? 내가 한 개만 주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돌은 곧 되팔죠.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돌도 팔 수 있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창조 경제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아, 이걸 넘어지세요, 왜? 으악. 좋아. 돌코인? 돌코인 좀 달달할지도. 듣기만 해도 돌코인 느낌 있는데?
야, 구더기 양식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구더기 양식 떠오르는데요? 왠지 모르겠지만? 구더기 양식? 구더기 팔면 되잖아. 더 좋은 거 떠올랐다. 돈 많이 버는 방법들이 좀 떠올랐어요. 이천 찍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어. 얘는 접근성이 좋긴 한데, 진짜로 많이 벌려면은 총알이야. 총상자를 까면 20개나 40개의 총알이 나올 텐데? 그거 팔면 되지 않을까? 지리겠는데? 멀티에서 그 총알 바닥에 떨구면은 렉 걸려서 위험한 나쁜 놈이 되거든요? 총상자를 싸게 사서? 그것도 괜찮네. 총 코인이 좋은데? 블랙 코인? 듣기만 해도 코인이 값어치가 높아 보이지 않아? 고부가가치 그 자체다. 미쳤죠. 부자가 되는 거 쉽네요. 와, 근데 여기서 지금 200마리요? 넘어졌는데 오른손인 거지? 그러게. 다른 손도 많은데 왜 오른손이 이왕 입꼬리 된 거죠? 무엇보다 왜 넘어진 것이지? 넘어진 것도 열받고, 그게 오른손인 게더 열받네요. 빨리 죽어. 공속이 고구마를 먹는 기분이에요. 긴둥기 영랩삽하고 비슷한 속도인데? 긴둥기 영랩삽이 더 빠르겠다. 됐어. 어유야. 달려. 킹 오브 고깽. 보이자. 시계 없는데요. 시계가 있으면 좋긴 하죠. 뭐야, 너왜 안에 들어와 있냐? 아, 군용 가방. 잠깐, 군용 가방 어디 갔냐? 군용 가방도 시켰는데 그 돌이 됐구나. 군용 가방에 돌비면 맞았어요. 오, 탄약 상자. 걔가 하필 돌이 된대? 빵조각 과일잼 일단 느 가방 안에 들어있어도 돈쓸수 있나? 맞다, 실코인 올랐나? 제가 실을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 싸가지고 안 팔았거든요? 실코인 가격 좀 보겠습니다. 실코인. 아씨. 그냥 쓰레기통처럼 팔아. 가격이 왜 저래? 밥의 사진. 다른 사람들 사진도 갖다 파네요. 아, 뭐야, 이것들은. 휴. 바비오? 이 게임 그거 아닙니까? 이 게임 유명한 NPC. 이 게임 캐릭터? 존 보이드 캐릭터. 마리안 브라운의 사진. 그래요.
총기멸빵도 변했네. 이것도 아니 총기멸빵 종류가 다양한데? 93달러짜리로 사면은 그냥 오겠지? 얘 종류가 다양하네. 비싼 거로 사면 되겠네? 총기멸빵도 하나 있으면 좋죠. 93 비싼 거로 사죠. 비싼 걸로 사고 군용가방 이트 총알도 파나요? 아 얘 또 안 나오겠는데? 얘를 10개 사 한 개쯤은 오겠지. 그 다음에 가방 아니 다음에 총알 총알 상자 총알 누구로 할까? 9mm? 9mm가 탄약이 많이 들어있을걸 아마? 얘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열면 안에 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를 100개를 사 총코인으로 갑니다. 100개 하나 더 됐죠? 2인 오케이 오케이 퀵배송 배송지? 여기 블랙코인 들어가자 주문 왜 안 오지 이거? 비행기 추락했다고요? 그딴 게 있어?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데? 설마? 돈은 없어졌냐? 야 돈은 없어졌는데? 야 먹고 쬐다 이거 먹고 쬐네 내 돈 다시 돈 벌려고 이걸 해야겠는데요? 먹고 쬐었어요 시계 왼손 카드 계산하라고 퀵 안 한 거 아님? 아니요 퀵 다 했는데요 비행기가 오다가 말았어요 비행기가 먹고 쬐었습니다 비행기가 오는 소리가 났었는데요 중간에 끊기더라고 그러더니 가버렸어 수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아직은 예, 원래 모드가 규모가 커지면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해 도난당했어 사실 아예 안 왔어요 배달이 아예 안되는데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게 왜 안 왔냐면요 이 양반이 이거 돌아가는 거였죠 이 게이지가 끊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끊기면은 진행이 안 되도록 해놨어 저 게이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무튼 그렇다 보고요 원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일어났거든 앉아있다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다가 저 배달 올 때 일어서버리니까 그냥 날아갔어 보여줄게 여기다가 뭐 해볼까 일단 군용 가방 하나 시켰어야 되죠 어차피 얘로 테스트 해볼게요 얘로 이거 주문을 해 위치를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퀵배송을 걸고 누르면은 이제 소리가 나겠죠? 내가 셧다운을 누르고 내가 일어나면은 봐봐 일어나자마자 끊기면서 이거 위에 있는 게이지 없어지면서 바로 냅다 끊겨버리면서 비행기 폭발해버려 지금 이 게이지를 쓰면 안 돼 이 게이지 별로예요 저 게이지 동안 좀 킥 맞는 게 시간 가속도 안 먹히는 것도 킥 맞고 게이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게이지 이 게이지 때문에 겁나 킥 맞거든요 끌 때도 이거 시간 가속해도 빨리 안 꺼져 일단 블랙코인이나 다시 하죠 그럽시다 원인은 찾았어 행동속도 줄이는 모드? 그거 영향 안 받을 것 같은데 이 게이지가 지금 이게 정해진 시간동안 행동을 요구하는 게이지가 아니라 계속 굴러가게 해놨어요 원래대로라면 저 게이지가 계속 굴러가는 게이지 말고 요런 걸 보면은 그냥 모노지기 하면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또 상관이 없어
차는 게이지면 또 상관이 없는데 시간 가속과 무관하게 작동을 안 하도록 돼 있어 현재는. 아무튼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게이지를 쓰면 안 돼. 일단 다시 물건이나 주문합시다. 서화 반갑습니다. 총알 코인은 다시 해볼까? 일단 군용 배낭도 하나 시키고요. 총알 9mm로. 탄약이 훨씬 비싸네. 이거 한 돈 얼마 벌었죠 방금? 100개는 시킬 수 있겠네요. 퀵배송 주문하기 온. 가만히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이때 좀비가 위협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 좀비 내 모가지 뜯으러 앞에 있어도 조작하면 안됩니다. 날아갑니다. 갑시다. 빨리 줘. 그들이 오기 전에. 아따 묵직하네. 묵직하네요. 아 야 못 들어가겠는데? 저것도 저기서 진치고 앉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일단 까봅시다. 와 돌멩이 101개가 들어있네? 미친 거 아니야? 와 세상에 물건 100개 시켰는데 101개가 들어가 있네? 101개 군용 가방 하나에 저거 탄약 상자 한 거죠? 미쳤네 진짜. 스톤 코인을 위해서였어? 야 돈 얼마인지 보자 내가. 돌도끼 쓰죠. 저거 돌이라서 돌조각이 아니라서 돌도끼도 못 만듭니다. 저 개 쓸모 없어요. 저 망치 만들 수 있는데요. 굳이 짧은 둥기는 돌망치 쓸 이유는 없죠. 짧은 둥기는 좋은 무기도 넘쳐나기 때문에. 야, 이 돌 개수 봐라. 돌 100개다 100개. 야 돌 100개 거의 보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구하려고 하면 힘들긴 해. 어이가 없네. 중무상에 나간건가요? 맞습니다. 와 100개 사면 다 사게 당하는걸로 한 개씩 나눠서 투자를 하던가 해야되네. 빠짐없이 돌이에요. 이 확률이 한 번이 정해지나봐. 아무리 그래 아무리 낮아도 그렇지 100개 중에 멀쩡한 게 오기도 하잖아. 50 100개가 101개가 다 돌이네. 와 미쳐 부럽네. 일단 이 건물 돌아줘. 아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또 접속이 안 돼. 제트베이 돌멩이. 아 여기다 그냥 판막이 돌면 되거든. 와 돌멩이 1원이네? 가격 오르나 이거? 돌 얘 고정 1원 아니냐? 이거 이렇게만 돌아왔을 것 같은데? 얘 내일 돼도 1원일 것 같은데? 돌은 1원 고정해 놓은 거 아니야? 되팔지 못하게 하려고? 아닌가? 나 그냥 지금 운이 없었던 것 뿐일까? 가끔 99원 뜬다고요? 알겠어요. 믿고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면. 돌 1원에 다 사줘. 돈을 그럼 이번에 사라고? 아니 근데 스톤코인? 그럴까? 스톤코인 가봐. 시청자 말 믿고 한번 돌 지금 1원이긴 해. 얘 어차피 실패해도 돌이 오잖아. 돌은 사게 당하면 돌 오지 않을까요? 215 사기당해도 돌이에요. 돌은 사기당해도 돌이야. 맞아. 그럼 물건 더 사게 돌코인 구입하겠습니다. 돌코인 좋네요. 1원이야.
일단 찌천을 팝니다. 53. 남은 걸로 돌코인 풀매수. 지금 퀵으로 할 거니까 퀵 빼고는 돈이 돼야지죠? 450. 아씨, 키가 맞물렸어. 450. 돌코인 퀵 배송. 딱. 돌로 돌망치 만들어서 54원이요? 나뭇가지를 어디서 구합니까? 됐다. 이건 돌이에요. 사기당한 거 아닙니다. 이런 미친! 하동국이 왜 나가? 아, 또 오른손이야? 킹받네요. 급. 아, 저거 주. 자, 이거 주워봐. 아, 103. 106? 136? 저 어떻게 해? 136이면 어떻게 열지? 글로 먹었네, 이거. 저 무죽잖아, 애초에. 저기, 이 상태에서 열수 있나? 오, 열리긴 하네요. 백스, 야, 나 무게가 대신 저 상태에서 열리는구나. 그거 다행이긴 한데, 나 지금 무게가 무게가 좀 많이 오버됐는데요. 여기다 돌코인 뿌려놓죠. 약간 헨젤과 그레텔 느낌으로다가 뿌려놓죠. 됐어. 튀자. 돌코인 오를 것입니다. 믿습니다. 물좀 마시고 육포도 좀 먹으면서 좀 사겠습니다. 갔구나. 자자. 나 많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잡니다. 잡시다, 이제. 일단, 감염은 다행이 아니네요. 감염일 리가 없듯이, 애초에. 손속도도 나아졌네요. 돌코인을 제대로 성공을 했는지 보러 가야겠는걸요? 돌코인 매수한 거, 어땠을까? 투자 성공? 저기 돌 떨어지는 거좀 봐. 돌코인 올랐나? 야, 돌 주는 거 한세월이겠는데? 일단 이 정도면 갖다 팔아버리죠. 파이버제로투 치직 오케이, 치직 하라는 의미인가? 이 상태에서 대충 싸워봐. 가늠하고 싸워봐. 안 보이는데, 닫기 귀찮은데. 잠시만, 이건 좀 곤란한데?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안 보여도 잡혀. 이미 난 보이는 거나 다름이 없다. 다시 합시다. 볼 어때? 우와, 뭐야 이거? 질이 있는데? 야, 돌93 됐다.
최대 가격인데? 돌 9배 떡상인데요? 야 잠깐만. 돌 가져와봐. 돌 9배 떡상인데요? 지류 있는데? 이게 주식 아니야? 수익률 미쳤는데? 수익률 9000배.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 더 손절할 때가 아니에요. 네? 뭐라는 겁니까? 뭐 100달러까지 올라간단 소리야? 저게 100원까지 올라가면 딱 10원씩 보이죠? 이미 최대치라는 거. 이 정도면 가방에도 도로 담자. 됐다. 하루 단위로 각행신다네요? 예스. 아 스톤코인 달달한데요 상당히. 스톤코인 누군가에게 판매 200개. 200개 있지 않아? 가방에 있는 건 아니야. 180개 있구나. 180개. 여기 옆에 최대 버튼 있으면 좋겠네요. 와 얼마야? 캬. 이 맛에 투자라는 건가? 투자 성공했네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투자를 하죠. 또 이거 열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판매. 귀찮네. 180개였죠? 110, 150개인가? 와 여기서 소리도 안 나는데 팔리지긴 하네요. 이거 편하네요. 앞이 안 보이는데 시야를 포기하고 편하게 작업한다. 괜찮네요. 그렇지. 돌로 사기친 사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하고 달기 200개? 150개. 감히 돌로 사기를 치다니. 나도 돌로 이득 볼 거야. 71개. 와 됐다. 크. 동복사 개꿀. 얼마입니까 이거? 돈 몫이도 돈 빼기 빼고요. 와 4천 5천원 배민시켜 먹죠. 그럽시다. 다음이요? 다음은 총알코인입니다. 내가 보기엔 총알코인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아. 자 일단 배민시켜 먹죠. 초밥. 김초밥. 달걀초밥. 생선초밥. 조금씩 더 넣자. 거기에 햄버거까지. 햄버거도 시켜먹자. 뭐 두 개의 햄버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썩은 게 오진 않겠지? 그리고 총알 코인도 구입해야 돼 이번에. 9mm로. 아우 저 탄약이 좀 비싼데? 좀 더 싼 거. 50원짜리만 돼도 되는데. 탄약 상자 이렇게. 아 계속 도른단 말이지? 좀 더 비싼 거. 38 스페셜? 얘 탄약 몇 개씩 들어있더라? 94년에는 500걸 팔았는데 그 10% 가격으로 됩니다. 그게 10%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한 개씩 구입할게요. 와 많이도 구입했네. 퀵 뺏어. 아씨 또 나갔네. 이런 미친. 나 클릭하면은 여기로 찾아가서 확인하는 모드가 있어가지고. 아씨 돈 쓴 건 상관없는데 다시 골라야 되는 게 너무 열받는데? 힘 받는 버그네요. 다시 보자. 이래비 나 탄약 상자. 아 이걸 다시 고르라고? 빨리 이 버그는 고쳐줘야 됩니다. 힘 받는 버그네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초밥. 아이 음식 시킨 거. 이게 하나씩 여러 개 구입하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아 그래 개수부로 개수로 들어가네. 이러면 다 돌로 변하겠다. 돌이면은. 햄버거
이거는 신선한 게 있고 썩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다시 주문합시다. 이번에는 그냥 기다려요. 좀비한테 물릴 상황이 벌어져도 가만히 있어. 저 소리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돌이 비싸대도 돌로 사기쳐요? 네. 그냥 무조건 사기치는 것 같은데? 갑시다. 오, 돌멩이 13개 이거 뭐였냐? 초밥과 관련돼 있었나 보네? 초밥이 많이 분실됐네요. 야, 햄버거는 분실됐네? 분실이래. 햄버거는 돌멩이로 바뀌었네? 돌버거냐 이거? 어이가 없네요. 당신의 햄버거 돌이 되었습니다. 초밥도 많이 돌이 됐고요. 또 배송 그거 했다고 준비들 잔뜩 옵니다. 아이 등뒤. 아 주변에 좀비가 이만큼 있었어? 야 리버사이드 정화 프로젝트네. 다시 보니까 리버사이드 정화 프로젝트 여기 있었네요. 좋아요. 자 일단 김초밥 한 개는 성공했어. 김초밥 먹겠습니다. 잠깐만 김초밥? 뭔가 이상한데 김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군함이라 부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초밥이라. 아무튼 그거 하고요. 들어가서 또 주문을 합시다. 잠시만 군용 가방은 또 변한 거. 아 군용 가방 이번에 안 시켰나? 군용 배낭. 군용 배낭 가지고 싶어요. 군용 배낭. 여러분들 제가 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저것도 계속 배달시킬 때마다 나 괴롭히니까 빅 아이디어가 다 떠올랐습니다. 미쳐버렸다. 그게 무엇이냐? 키즈실을 설치하고 얘 설치하고 저는 이제 할 거 하면 됩니다. 소리가 나도 절대 문제 없지. 나는 그냥 꿋꿋이 배달만 시키면 돼. 개꿀. 좀 배달 위치를 살짝 수정해야겠구나. 빅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뭐야? 아 여기 맞구나. 에헤이. 컴퓨터 들고 안전한 곳 가서 배달을 시킵시다. 좀비가 나한테 오다가 딴 데로 갈 거야? 내 킬 스위치가 더 셀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안전한 곳에서 아이 쇼핑을 즐기죠. 쇼핑하는데 너무 고통받고 있었어. 아씨 이건 또 왜 퍼지.. 또 누워. 이번엔 정강이야? 가지가지 하는구만. 일단 여기서 하겠습니다. 휴, 이제 제대로 아이쇼핑 할 수 있겠구나. 너무 고통받았어. 탱크탑 하나 찍고요. 천 켜. 휴. 제트베이 여기다가 뭐가 좋을까. 근데 여기서 하면은 사실 그거긴 하거든요.
내가 자는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자는 곳까지 가서 하자. 안전하게. 그러면 저기로 가죠. 배들을 어디로 시킬까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여기다가 시켜놓고 시간이 흐르면 저로 가고 난 여기서 다시 상자를 깔 수 있게 되겠지? 내 위로 해도 되겠다. 왔다가 시간이 흐르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배달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불안한 게 내 위치로 탐색을 해서 오면 좀 곤란한데? 나 내 위치로 탐색할 거 아니야 왜? 훈용 얘 한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탄약 코인 가겠습니다.